그렇지. 내 너에게 치게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다. 매복에 대비한 전열을 갖춰라. 멧돼지가 아무리 몸을 살인다 한데 호랑이 이빨을 피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공격하라! 나를 기억하느냐? 백제 군사들이여! 그대들의 장군은 참살되었다!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예원 양도는 포로를 수습하라! 예, 장군! 난 이 기세를 몰아 대야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형님, 대승이요! 백제군 비장 8명을 사로잡고 1,000명의 목을 베고 수천명을 보로로 잡았으니 대하성을 빼앗긴 지옥을 이제야 갚은 듯이죠! 대하성은 되찾았지만 죽은 누이와 매형의 목이 사비성에 있으니 그 원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대하성을 되찾았으니 이 누이와 매형도 기뻐하실 게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옥문국은 김영신의 관계로 내 휴약 결사 내가 몰살 당한 것이거늘 또다시 김영신 그자에게 재패를 당하다니 이럴 수는 없다. 당장 전열을 재정비하여 제야성을 되찾아오너라. 폐하, 지금은 전사한 자들의 넉살길이고 전열을 다듬어 군사들의 실추된 사기를 복돋아 줘야 할 때입니다. 당장 출정을 명하신다면 승전을 장담하기 힘들 것입니다.